구구단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원하는 구구단의 범위를 입력받아 해당 구간에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구구단에서 몇 단부터 몇 단까지 입력할 건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범위 S와 E, Start와 End를 받아서 그 사이 구구단을 다 출력하는 건데, 근데 입력된 구간이 반드시 처음 입력 값이 끝에 입력 값보다 작아야 되는 건 아니다. 즉, 입력된 구간의 범위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순서 그대로 출력되어야 한다. 그래서 꼭 3에서 4 넣어야만 3단, 4단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4에서 3을 넣어도 4단부터 3단까지 감소하는 형태로도 출력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 같네요. 그리고 숫자 값은 2부터 9 사이 값만 들어와야 되네요. 99단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예외 처리도 있네요. input error. 이게 좀 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input error를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input error하고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느낌표가 있잖아요. 저도 분명히 느낌표가 있는 문제들을 덜어 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인풋 에러하고 느낌표 치고 제출했는데 그게 오답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느낌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출하실 때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얘네 인풋 에러에 느낌표 붙은 문제가 있고 안 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은근히 좀 실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요런 디테일을 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시 입력받는다는 조건이 어디 있죠? 아, 그러네요. 범위를 벗어나면은 다시 입력받는다. 무한루프 도는 건가요? 아, 벗어나면 다시 입력받고, 제대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은 99단 출력하고 종료하면 되겠네요. 우구추추원님, 안녕하세요. 풀어봅시다. 일단 S랑 1을 받으면 되겠네요. 이거를 인티저형으로 한번 입력을 받아봅시다. 아, 저도 화면이 넓으시니까 훨씬 좀 보기 좋네요. 일단은 S랑 1을 입력받으면은 저희도 똑같이 변수 S랑 1로 둘게요. 이렇게 하고 scanf 해서 %d 띄우고 %d 한 다음에 S랑 1을 입력받을 거고요. 그래서 S랑 1을 입력받았는데 start부터 end까지 네. 식빵님 말대로 당연히 if 문이 쓰여야 될것 같아요. 변수 i를 둡시다. 이 포문을 돌리기 위해서 i랑 j랑 다 두고 포문을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출력되어야 되잖아요? 확인해 봅시다. 계속 확인을 하다가 요 근래에는 좀안 하고 있었거든요. %d, %d. 이는. 자, 확인해 볼게요.
웬 에러가 프로젝트 새로 열어야 될것 같은데요? 실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보죠, 뭐. 오늘 날짜로 파일 생성하고 붙여넣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뭐 2단에서 9단까지 하겠다 하면은 S는 2, E는 9 정확히 입력받은 게 확인이 됐죠. 이렇게 확인을 했고 이제 돌려볼 반복문을 해볼 텐데 초기 값을 줘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99단 모양을 찍을 건데, IJ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4단이고 3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4단이건 3단이건, 첫 번째 항목이잖아요. 1, 그리고 두 번째 항목 2를 곱하고, 세 번째 항목 3을 곱하고, 첫 번째 항목일 때, 그 항목 내에서 4단, 3단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단은 항목이 1부터 9까지 도는 루프를 위에다 두고 단은 그 밑에 둬야겠죠. 반복문이 두 개가 중첩이 돼야 되는데 어느 반복문이 더 상위에 올라가야 될지를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모양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줄 단위로 이렇게 커지는 값은 지금 이 1, 2, 3, 4 이거잖아요. 그거를 두고 열 단위로 이제 바뀌는 거는 4단, 3단 이렇게 바뀌잖아요. 줄 단위를 위에다 또 한번 두고 해볼게요. 1부터 9까지니까 줄 단위를 위에 두면은 i는 10보다 작다 하고 i++ 하면은 이게 바로 뭐라고 해야 되죠? 1부터 9. 1부터 9 곱할 숫자가 되겠죠? 곱할 숫자가 이제 1부터 9까지 늘어나는 거고. 아, 이거를 제이로 합시다. 어차피 곱할 숫자는 뒤에 곱해주니까 IJ로 하는 게좀 보기 편하겠네요. 그리고 그 안에 반복문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몇 단부터 시작할지가 관건이잖아요. 앞에 거 먼저 시작을 하네요, 무조건. 앞에 게 S잖아요. 그러면은 S부터 시작한다. While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While문을 해서 이번에는 i를 쓸 건데, 아니다. i 말고 좀 직관적으로 레벨로 해볼게요. 몇 단을 말하는 건지. 레벨은 s를 두는 거죠. 시작 단을 주고, 저 while문 돌면서 하는데, 여기서 if 문을 써야겠네요. if s가 2보다 크면 처음 입력받은 시작 단이 그다음 끝나는 단보다 만약에 더 크잖아요. 그럼 끝나는 단은 시작 단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작 단에서 계속 감소해야지 결국 끝나는 단을 만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레벨을 감소시켜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else 레벨을 증가시켜줘야겠네요. 그래서 조건부로 증가 혹은 감소
해서 루프가 이렇게 돌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 레벨이 어쨌거나 처음에 시작단 S를 받았는데, 증가 혹은 감소를 해서 점점 E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E랑 똑같아지면은 S가 E랑 레벨이 E랑 똑같아지면은 종료해야겠네요. 여기다가 레벨이 E랑 같다 하면은 브레이크 해줘야겠네요. 아, 식빵님, 이거 else if요. 이게 지금 s랑 1을 비교하는 구문이었고, 얘는 이제 레벨이랑 1을 구분하는, 비교하는 거라서, 같은 로직으로 엮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s랑 e는 처음에 받은 값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레벨이란 값은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하면서 변동이 생기잖아요. 얘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 S랑 1을 비교하는 구문이고, 얘는 변동이 생기는 레벨이라는 값이 E까지 도달했는지 여부를 묻는 거라서 같이 else if로 묶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로직상. 아, 혹시 이 부분 else if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굳이 else if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S가 E보다 큰 경우, 그 외의 경우는 다 그냥 레벨 증가시켜버리면 될것 같으니까, 굳이 여기서는 else if를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이제 반복문, for문이랑 while문 두 개를 해서 루프 설정을 이제 다 끝낸 것 같고요. 여기는 for문 썼는데, 여기는 제가 while문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for문을 쓰면 초기문, 조건문, 증감문이 이렇게 이쁘게 세개 항목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저는 포문을 선호하는데, 지금 여기 구성하고 보시면은 초기문 여기 있고, 증감문이 이렇게 조건부 증감문이 됐죠. 그리고 종료 조건은 이거고, 요 조건부 증감문 때문에 좀 포문으로 쓰기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while문을 썼어요. 네, 요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포문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구구단을 바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아, 출력하기 전에 이 구성한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루프를. 루프가 보시면은 포문이 먼저 도는데 J가 1부터 9까지 돌아요. 이거를 왜 했냐면, 1부터 9까지 각 줄에 이제 J가 돌기 위함이에요. 근데 1부터 9가 3단에도 똑같이 있는데, 그거를 제일 유념해 두셔야 돼요. 구구단 출력하실 때 여러분이 루프는 뭐 가로를 먼저 돌리건 세로를 먼저 돌리건 행을 먼저 하건 열을 먼저 하건 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일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콘솔에 출력할 때 출력 순서는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4단부터 9단을 먼저 출력하고 화면에 4단부터 9단이 뿌려졌잖아요. 그 뒤에 제일 위에 다시 올라가서 4단부터 1, 아, 그 4단, 3단의 첫 번째 항목을 이렇게 다시 출력할 수가 있나요? 콘솔에 출력할 때뭐 커서 개념이었기 때문에 다시 되짚어 올라가서 뭐 이전의 위치에 또 출력해주겠다.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순서는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마찬가지 커서 개념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출력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왼쪽에 이걸 다시 출력해주겠다.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좌에서 우로 출력이 되고, 그리고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출력되고, 그다음 세 번 줄에 이렇게,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출력이 되는 순서가 있는데, 이런 포맷으로 출력을 하겠다 하면은,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반복문의 순서를 저희가 정해야 돼요. 지금 출력 순서를 보면 4단, 3단인데 4단, 3단이 매 줄마다 나오죠. 4단, 3단이 매 줄마다 나오는 형태고, 그단 안에 곱할 대상 항목 1이라는 게각 줄에만 나오고 두번 다시 나오지 않죠. 각 줄에만 나오죠. 1이라는 그 곱할 대상 항목은 첫 번째 줄에만 나오고, 그 다음 곱할 대상 항목인 2는 두 번째 줄에만 나와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줄에만 3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4, 3은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지 않는 애들이 있죠. 1, 2, 3, 4. 아, 얘가 더 상단에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1부터 9까지 루프 도는 J를 포문으로 구성해서 상단에 놨어요. 한 번씩만 나오니까. 근데 이 반복문 안에 있는 반복문은 더 많이 반복이 돼서 더 자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이,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한줄 안에서 4와 3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루프가 도는 거잖아요. 또한줄 안에서 4에서 3까지 루프가 돌고 또한줄 안에서 4에서 3까지 루프가 돌아요. 다시 바꿔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줄만 봤을 때 J 값이 1일 때 레벨 값이 4에서 3까지 루프가 도는 거고, 두 번째 줄은 J 값이 2일 때 레벨 값이 4에서 3까지 루프가 도는 거고, 세 번째 줄은 J가 3일 때 레벨이 4에서 3까지 루프 도는 거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J 값을 구성하는 루프는 상단에 배치되어야 되고, 그 하위에, 그러니까 그 반복문 내부에 이 단을 의미하는 레벨 값이 바뀌는 반복문이 배치가 돼야 돼요. 이 모양을 찍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반복문 두 개의 중첩에서 루프를 배치했고, 한번 찍어 볼게요, 구구단을. 출력을 해 볼게요. %d 곱하기 %d. d 곱하기 %d는 %d 하고, 구구단이 끝났는데, 구구단 사이에는 공백 세 개로 구분은 됐잖아요. 공백 하나, 둘, 세 개를 해주고, 여기다가 레벨 몇 단에서 J라는 항목을 곱해주고, 레벨 곱하기 J를 출력해주고, 여기가 9구단 출력 부분의 코드고요. 그리고 이 루프 다 돌고 나면, 즉한 줄을 쭉다 출력하고 나면 마지막에 엔터 넣어줘야 되잖아요. 루프 끝나고 나면 엔터를 딱 한번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4에서 3단 해볼게요. 아, 3단까지 안 나왔네요. 4단은 나왔고,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S가 4였잖아요. 4고, E가 3이었으니까, S가 더 커서 레벨 값이 감소했겠죠? 레벨 값이 감소했으니까 레벨이 3이 됐을 거고, 3이 되자마자 브레이크 됐네요. 이거를 여기 두면 될까요? 3이 되자마자 브레이크 됐는데, 그러면 3이 되고 다음 루프 들어와서 또 바로 브레이크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이 지금 순서가 제가 막 얘네 순서 지금 뒤바꾸고 있죠. 이 순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문 돌 때.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S가 어디 갔죠? 종료 조건이 이거잖아요. 반복문 종료 조건인데, 이게 종료 조건에서
레벨이 2가 되는 순간 종료가 되는데, 이 레벨 값을 감소하고 난 순간, 여기서 감소를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레벨 값은 1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레벨이 2가 되는 순간 종료하겠다라는 걸 체크는 또 여기 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레벨 값이 감소되는 순간이 어느 지점이며, 레벨 값이 이 값과 동일할 때 종료하겠다라고 체크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며, 또, 루프 중에 9구단을 실제로 출력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인가, 그 위치에 따라 이거를, 레벨 2와 같은 값일 때 9구단이 출력되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구성하셔야 돼요. 의리의리님, 안녕하세요.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처음에, 4단, 4랑 S가 4고, E가 3을 입력받았잖아요. 레벨이 4가 되고, printf, 4단, 출력하겠죠. J가 1이니까 4 곱하기 1,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같으냐, 물어보고, 같지 않잖아요. 4랑 3이니까. 가 종료 안 되고, 바로 레벨이 감소되겠죠. 이제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괄호 만나서 다시 마을문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 9구단 출력하네요, 그냥. 3일 때도 출력하죠, 이번에. 출력하고, 이제서야 체크하죠. 레벨이 2랑 같으냐. 3이니까 2랑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서야 종료하는 거예요. 프린트f가 제일 위에 가 있으니까, 레벨이 2와 같을 때도, while문 진입하자마자 printf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줘요. 출력한 다음에서야 이제, 아, 두개 값이 같으면은 종료하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3단까지 나올 것 같네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3단까지 잘 나오죠, 이번에는.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저희가 J 루프 구성한 것대로 1부터 9까지 쭉 내려가면서 나왔고, 그리고 레벨 단을 그 하위에 while문으로 구성한 게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4에서 3단, 4에서 3단 쭉 찍죠, 이렇게. 태연남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고, 이거를 4에서, 뭐, 아니다. 8에서 2단 해볼게요. 8에서 2단에도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코드 보시면은, 지금 J 값이 1일 때잖아요? 왜냐면 더 상위에 있는 반부문이기 때문에. J 값이 1일 때는 이한 줄을 의미해요. 1일 때, 그 안에서 레벨 값이 8부터 2까지 감소하잖아요. 그 레벨 값은 열을 의미해요, 열. 8하고 7, 6, 5, 4, 3, 2 이렇게 줄어들죠, 한줄 안에서. 열이 이렇게, 네, 8부터 2까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줄, 행이죠, 행. 행이 이제 1 늘어나서 2. 그 다음에 다음 곱할 대상은 2고, 그 안에서 또 레벨이 8부터 2까지 줄고, 또 8부터 2까지 줄고, 8부터 2까지 줄고, 반복되죠. 그리고 줄 단위로 보면은 1, 2, 3, 4 이렇게 쭉 곱하는 숫자가 똑같죠. 마지막에는 9까지 곱해주고. 프로그님 출력할 때, 아, 줄 맞춰주기요. 줄 맞춰주기가 여기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전에 저희 문제 풀때 일부러 그줄 맞춰주려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다가, 퍼센트 뒤에다가 숫자 좀 붙였더니 오답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출할 때는 얘네가 지금 세개 공백으로만 구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걸 해주면 오답 처리될 것 같은데. 아, 여기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줄 맞춰주기가 돼 있네요. 그러네요. 이 문제는 또 조금 다르네요. 얘네 지금 줄 맞춰주기 해놨네요. 아, 여기 있네요.
아래 출력, 얘와 같이 줄을 맞춰서 출력해야 한다. 아, 그러네요. 제가 또 문제를 꼼꼼하게 안 살피고 좀 허둥지둥 읽은 것 같아요. 프로그님께서 꼼꼼하게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줄을 맞춰봅시다. 지금 저희가 9구단 출력하면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8에서 2단 다시 해볼게요.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8은 한 자릿수고, 16은 두 자릿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자리가 이제 땡겨와 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7은 한 자릿수고, 14는 두 자릿수니까, 한 자리 더 땡겨와지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밀리게 되는데, 그거를, 프로그님 말대로, 이렇게, 항상 두 자리씩 해서 출력하라 하면은, 밀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9구단이 2단부터 9단까지니까 제일 높은 숫자가 두 자리를 넘지 않으니 딱두 자리 단위로만 출력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8에서 2단 하면은 이제 밀리지 않죠. 보시면은 한 자리일 때도 두 칸을 먹어서 출력되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강제로 두 칸을 출력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포스타님 안녕하세요. 요렇게 해서 출력해야 될것 같네요. 문제에서 이렇게 출력하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해줘야 될것 같네요. 아, 첫 번째랑 두 번째요. 몇 단인지랑 곱할 항목이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아요. 잘 지적해 주셨네요. 요거는, 이거는 지금 레벨 2단부터 9단까지니까 2에서 9라는 값이니까, 한 자리이고, 그 다음에 곱할 대상은 1부터 9까지. 역시 한 자리잖아요. 이렇게 두고, 결과값만 두 자리로 출력하면 될것 같네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네, 딱한 자리씩만 쓰고, 중간에 공백 하나씩만 들어가 있고, 마지막 결과값 출력할 때만 이렇게, 여기 보시면 공백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네. 스페이스 기본으로 띄우고, 그리고 두 자리 포함해서 출력. 그래서 결과값, 곱한 결과값만 퍼센트 뒤에 2를 중간에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디테일이 필요하네요. 포맷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다른 단도 한번 출력해 보죠. 이제는 증가하는 단 해볼게요. 2에서 7 해볼게요. 2단부터 7단까지 증가하면서도 역시 잘 출력이 되죠. 결과가 이제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예외 처리 조금 해주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결과가 출력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데이터 크기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거 예외 처리해 줍시다. 스캔F 받은 다음에 if로 보는 거죠. s가 크다. 9단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9단보다 크거나 s가 작다. 2단보다 작아도 안 되고 e 역시 마찬가지죠. e도 9단보다 크면 안 되고 e도 2단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continue 해주고 지금 반복문도 없는데 제가 continue 넣었잖아요. 반복문 쉬울 거예요, 지금. 바야바투님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while문을 하나 넣어 봅시다. 이렇게 넣으면은 무한 루프로 넣었어요. 무한 루프로 넣고
그 안에 스캔F를 포함한 이유가 뭐냐면, 스캔F를 포함해야지만, 이 S와 E 값을 잘못 입력받았을 때, 다시 while문 상단 올라가서 내려오면은, 다시 S와 E를 입력받을 수 있죠. 또 입력받은 게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scanf 역시 반복문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구단이 정상 출력되고 나면은 while문을 종료해야 될 거잖아요. 여기 정상 출력되고 나서 밑에 브레이크. 근데 이 구구단 출력하는 걸 굳이 반복문 안에 넣을 필요는 없겠네요. 이거를 반복문 밖으로 빼고 이것도 코드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조건을 if s가 2보다 크거나 같고 s가 작거나 같다. 9보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잖아요. 정상적인 경우를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E가 역시 크거나 같다. 2보다. and E가 작거나 같다. 9보다. 정상적인 입력 값인지 체크해서 이게 정상적이면은 그제서야 브레이크하죠. 이게 더 깔끔해 보이죠, 코드가. 귀요미 박보영님 안녕하세요. 테리와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어떠신가요? 아까 코드보다 훨씬 나아졌죠? 반복문에 굳이 얘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구구단 찍는 부분이. 계속 반복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잘못된 값이 들어오면은 다시 재차 입력받는 거, 그리고 그게 또 잘못된 값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부분, 두 가지만 계속 반복해야 될 작업이지, 99단 출력하는 것 자체가 반복해야 될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while 문에는 입력받는 것과 받은 입력값을 체크하는 구문만 넣어주고, 그리고 체크했을 때, 정상적인 입력값일 때만 브레이크를 해서 while 문을 나가도록 이렇게 구성했어요. 2에서 9 사이 값으로 S가 들어오고 2에서 9 사이 값으로 E가 들어오면은 방법은 종료하고 99단 출력하고 프로그램 종료하겠죠. 잘못된 값이 들어오면은 제대로 된 값이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만 계속 무한루프 돌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99단 결과가 출력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리고 데이터 크기가 주어진 범위 벗어난 경우는 input error를 출력하고 SOE를 다시 입력받는다. input error까지만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벗어나는 경우는 여기 밑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고 느낌표 붙여주고 똑같죠, 이번에 input error하고 느낌표. 네. 이렇게 하면은 정상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그때는 인풋 에러로 출력해주고 다시 스캔F 받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 부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주석을 달아야겠네요. 정상적인 입력값이 정상적인 값이 될 때까지 계속 입력을 받는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2에서 9단 하면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끝나죠. 근데 1에서 5단 해볼게요.
인풋 에러 떴어요. 5에서 10단 해볼게요. 이것도 인풋 에러. 1에서 10단. 1에서 10단도 인풋 에러. 5에서 7단. 정상 출력되고 종료. 정확히 구현을 다한것 같죠? 네. 이렇게 풀면은 이제 깔끔하게 푼것 같아요. 다시 한번 쭉 코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S랑 E는 구구단의 시작, S, 스타트 약자고, E는 엔드의 약자고, S가 반드시 이제 더, E보다 작은 값은 아닐 수도 있어요. S가 더큰 값에서 E, 더 작은 값으로 구구단이 줄어들면서 출력될 수도 있는 거고, 레벨은 각 단을 의미하는 건데, S 초위 값 받아서 시작해서 증가 혹은 조건부로 증가 혹은 감소하면서 E가 될 때까지 이제 구구단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J는 각 단에서 1부터 9까지 곱할 대상 숫자고요. 그렇게 해서 9구단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됐고, 9구단 출력 전에 S랑 1을 입력을 받는데 그 값이 2와 9 사이일 때만 9구단을 출력하고 2와 9 사이가 아니라면 인풋 에러를 출력한 다음에 다시 스캔F를 받고 정상적인 값이 입력될 때까지 무한루프 돌면서 무한히 입력을 받는 걸로 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9구단 문제를 지금 풀어봤는데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폴리스님 안녕하세요. C 언어로 제출. 네, 석세스 확인됐네요. 프로그님이 좀 문제를 디테일하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봐 주셔서 한 번에 석세스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풀다 보면 자꾸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는데 꼼꼼하게 읽어서 문제의 조건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거의 절반인 것 같아요. 파악만 잘해도 일단 절반은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파악이 안된 채로 풀면은 또 다시 고치고 고치고 해야 돼서 저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실력 키우기의 9구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